아, 여기는 포항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 칠포협정 지나서 월포협정입니다. 예. 운 좋게도 예, 일출 강양을 보고 있습니다. 아, 동양 일출이 최고죠. 예. 여기는 쭉 보시면은 해수욕장이 이렇게 아, 자갈밭이 쭉 있습니다. 여기 맨발로 걸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단련된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렇지만 요거 한 5m만 지나면 저기는 모래사장이 아주 좋은 모래사장이 낮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여기 해수욕이 굉장히 좋습니다. 파도가 동해안이기 때문에 좀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파도 차기도 재밌고요. 아주 괜찮습니다. 아, 이게 이제 보시는 것은 여기는 캠핑장인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하루에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화장실도 가깝고 식수대도 있고 설거지하는 데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협업지 꼭 강추입니다. 아, 이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수욕장으로서 파라솔대요, 튜브대요, 이렇게 있고요. 예. 굉장히 넓습니다. 이상하게도 낮 기온이 26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서 좀 파라솔이랑 좀 약간 추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들어보니까 근데 막 움직이니까 딱 좋습니다. 햇빛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긴 또 레저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보드 타기, 예, 또 해양 모터 사이클 또 타는 거 있고, 또 페어글라이딩 하늘 나는 거요. 예, 아, 이거 멋있더라고요. 그게 저녁에 가서 보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10,000원, 20,000원 다 탈 수 있어요. 예, 즐기시는 분은 여기 와서 그럼 해양 스포츠도 즐겨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네요. 동해안 아시다시피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예, 물이 맑고 물이 그렇게 오늘 차지도 않습니다. 예. 정말 괜찮네요. 동해안의 월포 해수욕장 강력히 추천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